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차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쳐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35편은 다윗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한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는 누구겠어요? 다윗이 다윗과 같이 싸우는 자, 다윗과 같이 다투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세운 자예요. 근데 그와 다투고 그와 싸우는 자라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다투고 예수님하고 싸운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원수로 생각한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또 나에게도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가 이 땅에 있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와 다투고 우리와 싸우는 자는 내 육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은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잠깐 따르게 하고 육신의 것을 염려하게 하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서 내 마음의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무너뜨리고 심령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나와 싸우고 나와 다투는 자,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육신의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만 택함을 받아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게 나예요, 이제는. 그런데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는 결국은 나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보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우리같이 싸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누구도 다윗을 끌어내릴 수가 없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나를 끌어내리고자 해도 나를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주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아멘. 얼마큼 담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십니까? 세상에서 내게 임하는 고통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담대하십니까? 마귀야, 올 때 한번 와봐라. 그 말이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기 때문에 너에겐 승리가 없다는 거죠. 너는 나를 쏠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여, 모든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여,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믿음을 우리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5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은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화형을 하고 참소를 시키고 많은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또 누군가 어떤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 우리에게 참 담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나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아무리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나를 대적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슬같이 쓰러져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심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오늘날까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살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싸우는 자, 나와 다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다시 하는 말씀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시편 91편 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라. 그러니까 그 주의 진실하심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때 하신 말씀이 공의와 정의와 은질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진실함은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실함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는 진실함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진실함으로 우리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구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진실함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와서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들어와시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로 무엇인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열심의 노력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의 방패와 손방패가 우리를 보호하셔서 나의 대적, 나를 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 다투고자 하는 자,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가 나를 만질 수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육체 생각에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놓여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했지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 그 공의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사망 권세가 와서
생명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3절의 고백이 장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고 나의 구원이 되시라고 늘 부르짖는 자이냐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뢰하고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주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의 구원이 되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 나는 내 구원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라는 이 말은 여호와 외엔 다른 구원의 이름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사오니 나는 너의 구원이라 주여 내게 말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정말 모든 순간에 나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100%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자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렸고 예수님의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모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생명을 그렇게 찾았어요? 왜 생명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찾은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네들의 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망권세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린다면 이와 같은 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될 일은 내가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기도만 하세요.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또는 우리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의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내 의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내 열심으로 대적을 한다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 사망권세자에게 쓰임받아서 다른 영혼의 생명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이유에 때문에 다른 영혼을 죽인 일을 한다면 마귀 앞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게 하려는 의도는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길에서부터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다른 것을 따르게 해서 미혹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치 죽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찾는 것 같은 그들의 역사 속에 그냥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죽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참남하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 같이 그렇게 가셨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상하게 하려 한 자들은 낭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바람 앞에 격앗게 하셨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앞에서 마치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이 보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마치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장대했고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이루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의 규례를 주님이 주신 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밤에 사망 권세가 애굽 전역을 돌았어요. 각 집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바른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장자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나간 한 과거 속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요 메시지입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만 바르고 우리 안에서 유월절 규례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한 것처럼 그분의 떡을 먹고 그분의 잔을 마시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물 마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항상 허리띠를 띠고 하면 유월절 규례 때 뭐예요? 허리띠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쓴 나물과 아울러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나를 깎아내리는 고난과 뭔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먹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상 아무것도 요구되는 건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그러나 그 피바른 집을 결단코 들어가 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피 뿌리는 그 의식인 유월절 그 문임마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의식을 주님이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어요? 그 다음 이유가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아멘. 장자를 멸하는 자. 여기서 장자는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뿌리? 축복의 뿌리. 누가 장자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은 이스라엘이 장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장자인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뿌린 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장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장자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무엇으로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 즉 아담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 하나님의 첫 열매는 첫사람 아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온전한 아담이 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인 아담이 된 거예요. 온전한 아담. 죄짓기 전에 첫 아담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뭐예요? 온전한 첫 아담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첫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고 완전히 부활되어지면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담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육체를 가진 아담인 거예요. 이 장자를 해하려는 자들을 해할 수 없도록, 그러니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를 내 문 임방과 내 문설주에 발라서 내가 그 피발른 심령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와 다투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 자, 그들은 6절 말씀처럼 그들의 길은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군사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다 이 말이에요. 네? 사망 권세가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막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도 까닭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어요. 그랬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놓고 있고 함정을 파고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은 주여! 우리는 뭐 이것만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찾을 때에 주님은 그 그물을 끊어내신 분인 거 맞죠? 아멘. 그 함정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 맞죠?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까닭 없이 찾았던 그들. 오늘도 우리에게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를 고통 가운데 두거든요. 절망 가운데 두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또는 어떤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그냥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가? 까닭 없이 우리에게 그물을 놓는 거죠.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잃은 것 같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그것을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할 뿐이다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뭐죠? 우리도 똑같이죠. 우리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버릴 권세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속에 그래 해봐 하고 그냥 나를 밟아봐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 해봐 니네가 아무리 해도 결단코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해봐. 그리고 탁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착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죽은 자같이 마치 패배하는 자같이 그냥 탁 던져버리지만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던졌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푸르르 떨고 내가 못 참아 못 참아 이러면서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자기의 의를 따라가는 자에게 닥치게 하시라고 8절에 다윗이 말하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라. 자기 꾀에 자기가 잡히게 되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멸망에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세상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 멸망이 잉태한 여자에게 찾아오는 해산의 때와 같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가다 보면 주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 없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영으로 깨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알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서 세상을 볼 수 없고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백대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 죽은 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의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자 여기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할 때 다윗의 뼈가 말한다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예수님이 몸으로 세운 예수님의 뼈들 바로 그분을 찬양할 우리들 구원을 맛보고 그와 함께한 그의 몸이 된 자들이 바로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들을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11절로부터 그 이후에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 증인들은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일을 질문하고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떤 증거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 왔어요. 생명의 주가 되고 생명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이 선을 악으로 갚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들었던 자들에게 치료하셨고 그 영혼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친구처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넘어지는 자같이 당신이 대신 그 생명을 잃는 자같이 당신이 대신 조롱을 받는 자같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지셨느냐? 바로 새 언약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와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힘들지라도 이 믿음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면서 오직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섯 인을 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시냐라고 부르짖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나 또 그 제단 아래서 내 피값을 언제나 갚아주시겠나이까 부르짖는 자들이나 주님의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18절에 뭐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바친 하나님이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Great Assembly, 거룩한 성회, 그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은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임,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거룩한 성회인 겁니다. 그때에 주께 감사하며 그때에 주의 백성과 함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러한 자들의 무리 속에 여러분 속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노래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서로 눈치차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랬죠? 주님은 참으로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셔서 어떤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오늘 23절과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판단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백보좌 심판 앞에. 그래서 주님은 그 백보좌 심판 앞에서 그 기록된 대로 그들을 그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있죠. 죽은 자든 산 자든 예수를 안 믿은 자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이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되 어떤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어떤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의의 판단 앞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선한 자에게 선한 대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혀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와 같이 되는 자들은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누구?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그들은 늘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또한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공의를 알고 그 의로 산 사람들, 그 의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를 갖고 아무리 자기의 위엄을 높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로 말미암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나랑 싸우는 자가 누구냐? 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예수님으로 무장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자에겐 주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눈물을 씻기시고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영원히 살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갚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네, 심령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며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나의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어져서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을 노래하게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고 날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나십니까? 불뚝불뚝 힘이 솟아올라야 돼요.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나만 너의 구원이야 라고 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말씀 오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입에 고백을 담으세요. 주님을 높이는 할 수 있는 만큼 높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 안에서 자유하시는 자 되세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면 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 시편을 입에 담아서 기도하듯이 올려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대적하고 부당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19절 말씀 갖고 기도하면 돼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넘어지면 내가 그것 넘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저들이 기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다 같이 할렐루야 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지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생명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힘의 말씀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아무도 만질 자가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우리 심령 속에 바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실함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서 방패와 손방패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숨겨진 자가 되게 하셔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성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흰옷을 입고 나오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찬양하는 14만 4천인의 대열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